네, 안녕하세요. 네, 김규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2절, 3절, 그리고 6절, 8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예,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에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이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리더십을 이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것을 직감한 거죠. 네, 모세의 이제 120살 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는데, 모세는 참으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부터 부모로부터 격리되고 또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고, 또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리고 120세가 되어서는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고대에서는 110세나 120세를 굉장히 이상적인 수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연수를 굉장히 충분히 잘 아주 살아냈다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정서는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기보다 이제 그가 저지른 몇 가지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실수를 한 부분, 죄를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건너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래도 강이라도, 요단강이라도 건너가게 하셔서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 죽었으면, 거기에 묻혔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은 참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무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세는 참 덤덤해요.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뒷일을 계획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는 자기가 한 실수, 그 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유는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완수해야 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그 안정을 위해 죽기 전에 리더십을 아주 잘 이양하고 또 여호수아를 굉장히 격려합니다. 네가 잘할 수 있다. 네가 정말 해낼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본인이니까요. 그 율법을 잘 기록해서 장로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 더욱이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 자세가 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괜히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던 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리더이자 선지자였던 거죠.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좋은 리더의 모습이 조금 부재한 듯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또 목회 말미에는 여가 생활에 근근전전하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건데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교회를 일궈냈으니 자기가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특정 개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너희들이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들고 실천하는 신정사회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미련 없이 리더십을 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힌 이유가 저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한 분 하나님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고 또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꽤 많은 리더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하고 평생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부동산과 불을 쌓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유일한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리더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인도자, 나의 캡틴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주님 품에 편히 안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에게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더 우선시에 두고 있는지 반드시 매일매일 부단히 질문해야 합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을 온통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먹을 것이 없다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마무리하고 제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답답한 주님의 마음에 숨구멍을 우리가 내드려야 합니다. 혹여 제 말이 조금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느꼈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내일 모레 묵상할 신명기 32장, 33장에 또 아주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 구절들이 참 우리를 위로합니다.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주님은 너희의 방패이시고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